근데 두 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? 아, 저희요? 뭐 마녀들이야 뻔하죠. 마녀? 마녀들도 꽤나 외로워요. 야, 마녀인 걸 말하면 어떡해. 뭐 어때? 우리보다 얘네가 더 이상한데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아무튼 마녀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처음 마녀가 됐을 땐 마냥 좋았죠.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걸 우린 할 수 있었으니까. 예. 조금 서툴긴 했지만요. 그래도 절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.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저주를 걸어버려서. 돌이킬 수 없었죠. 또 영원히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외로운 일이었어요. 더 이상 상처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힘들었던 마녀들은 다 같이 숨어버렸죠. 마녀들은 다들 나쁠 줄 알았는데 다들 사연이 있었네요. 언젠가 세상이 우릴 받아줄 날이 올 거예요. 우리 다 틀리지 않았어요. 봐, 우리 같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.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이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어때? 갑자기? 아니 뭐 언제까지 숨어살 수는 없잖아. 남다른 존재들과 평범을 싫어하는 마녀들. 소리나라 너네들이 세상을 지배한다! 그래! 우리도 이젠 당당해져도 괜찮지 않을까? 글쎄. 난 찬성. 이제 그만 숨고 싶어. 좋아. 우리도 이제 그만 숨자. 제발 그만 놀래켜. 괜찮을까? 응. 또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야. 우린 함께잖아. 마음대로 해. 그럼 우리 뭐부터 해? 저거부터?